형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많이 고마웠어. 좀 배운 게 있었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그 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딱 그걸 느꼈어. 아 이게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서로가 교감으로서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꼈어. 머릿속으로는 상상은 해봤지만 너희들 보면서 느꼈구나 진짜로. 잠깐씩 우리가 스팟스팟 우리가 그 계단을 눈을 감고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내려간다던가 맞아. 진짜 30초 1분도 안 되는 이 순간이 정말 너무 무섭고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렇게 밝게 웃고 정말 아무 좋지도 않게 대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너는 좀 대견스럽더라고. 멋있더라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번 들으면 까먹는 것도 너무 많고 흘려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맞아, 많은데 맞아. 뭔가 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습관도 좀 더 길러야 되겠고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진짜 오감이 좀 섰던 거 같아요. 오감이 섰다 표현 괜찮은데요? 아까 명은이 형이 그 공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왜 그 스카이다이빙 하면은 자유낙하를 쭉 하잖아요. 뭐 자유로 그런 놀이기구 탔을 때 가슴 막 열리는 그 무서운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초반에는 몇 초 동안 이어지다가 몇 초가 지나면 그게 익숙해지면서 온전히 그 자유낙하를 즐기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초반에는 안 보여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뭐 두렵고 그게 있는데 이제 저희의 삶이고 저희는 익숙해지니까 그게 계속해서 그 공포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 공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요소다. 아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느낀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 만약에 뭔가를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뭐 보고 싶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낳을 자식. 다 그러더라고. 네. 많은 분들이 그랬어. 나도 들었어.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모든 그 저의 유전자미 저의 삶의 어떤 결정체 같은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원래 스티비 원더도 그 수술을 해서 잠깐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뭐가 제일 보고 싶냐고 했을 때 그 딸 아이샤가 보고 싶다. 현아기의 말에 명훈이가 조용히 생각에 잠기며 인터뷰 화면이 나옵니다. 저 친구는 현아기라는 친구는 제가 느꼈을 때 인생에 있어서 이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말하는 속에서 저를 제가 좀 많이 놀랬던 것들도 좀 있고 위로를 받았던 것도 있고 저에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예능적으로 가자보면 명훈이 형 울라 그래. 아니 내가 확 오는 거야. 왜냐면 이제 명훈이 형이 딸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또 여기서 반대로 나는 내가 만약에 못 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확 오네. 명훈이 형이 현아기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안아주네요. 감동적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감동이 아니네. 그래 한번 틀어줘. 꺾어줘. 우디 겹치기 한번 해줘. 그래 아 우디 겹치기 한번 해줘라. 아니, 당연히 저는 나를 보고 싶어요. 와우. 잘생긴 너의 얼굴.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느니 뭐 남미 사람처럼 생겼다는데 눈썹 짓다 이런 거야. 아 그랬어? 약간 눈썹 짓고 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약간 우리부리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 큰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 그거 진짜 궁금해요. 내 머리 발끝까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겠다. 명수는? 저는 조금의 빛으로 본 세상이랑 진짜 내가 볼 수 있게 돼서 본 세상이 어떻게 다를까 그런 궁금함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보고 싶은 건 여자친구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눈이 안 보여서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여자친구랑 풍경 이런 것들 사람마다 다르죠? 네, 너무 좋다. 이게 솔직한 솔직하죠. 이야기들을 다 하고 맞아. 나누니까 너무 좋다. 우리 또 먹어. 내가 아직
반 접시가 남았어요. 아직 회 많이 남았죠. 말하느라고 천천히 먹어. 네, 오히려 아니요? 천천히. 천천히 먹어. 오징어는 앞에 있으니까 말판 또 뭐가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와, 너무 진수성찬 아닌가요? 자. 아무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비록 뭐 술로 건배하진 않았지만 좀 하나 되는 느낌이 나서. 우리 남았잖아. 네. 버스킹 공연도 남았고. 또 내 내일 일정도, 내, 일정도 있잖아. 울라불라의 내일을 위하여. 위하여. 자, 위하여. 위하여. 솔직하고 담백했던 울라불라의 이야기가 깊어지는 밤인데요. 아쉽지만 내일 있을 버스킹 공연을 위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불빛에 숙소가 더욱 운치 있어 보이는데요. 거실에 모두 둘러앉아 본격적으로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때 좀 쓰려고 기타 갖고 왔거든요. 가지고 올게요. 야, 어딘지 알아? 아, 그럼요. 손 줘봐. 손 살짝 마셔봐. 나 과자 안 먹을래. 아, 그래? 아니, 먹어도 돼. 진짜 아니 배가 너무 불러. 조심해. 한 개씩 한번 뽑아 먹어봐. 그 지하철. 옳지, 옳지, 조심조심. 기타는 제 거지만 연주는 명수가. 명수야, 줄 맞춰서. 명수 너무 집중하는데, 나도 명수한테. 공연 순서도 저희가 준비한 네 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랄라 세션 준비하신 곡을 하고 두 개 같이 피날레를. 네, 네. 아, 그것도 괜찮대. 그렇게 하면 어때요? 괜찮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곡 그 순서가 있어 혹시? Can't Take My Eyes Off You. 명수. Can't Take My Eyes Off You. 네, 명수 연주로. 아, 연주로. 네. 2번. 2번 넌 할 수 있어. 3번 촛불 하나. 촛불 하나. 말 쳤더니. 종류별로 다 해놨네. 우와.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에 이제 울랄라가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 바꿔야 돼요. 우리를 바꿔야지 이제 살짝. 네. 그러면 뭐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그리고 울랄라와 함께한 이제 힘내 먼저 하면 되잖아. 힘내, 그렇죠. 네. 힘내 가죠. 힘내하고. 힘내, 명수야. 예. 너 함께하고. 아, 이러면은 얘기하고 뭐 하면 한 시간 충분히 되긴 하겠다. 막 빨리빨리만 안 하면. 리트 정해줬으니까 그 힘내 곡을 한번 빨리 맞춰볼까요? MR이야? 네. 힘내 가서? 네. 누구야 앞에? 원고인데. 앞에 저기구나. 원고요. 오. 힘을... 맞지 맞죠? 네. 강아 생각인데 이렇게 그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어난 평범할 뿐인걸.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너 누면 안 돼요 그냥.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아무리나 그만큼 슬퍼도 나의 맘속에 눈부신 너에게 난 너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명수 나오면 여기서 빠라바라밤밤 빠라바라 빠라바라 빠빠빠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리고 마지막 같이 하면 되죠. 원 투 세 넷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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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대여. 빰. 일단은 정리는 돼요. 요 두 곡은 리허설 할 때 필이 해보자고. 네, 너는 필이 맞춰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도 보고 밥도 먹고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성향, 성격 이런 것도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가사를 놓치면 재빠르게 메울 수 있고 조금 더 끈끈한 팀이 된다는 느낌? 아니 근데 너희들이랑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버스킹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떨림이 우리도 있어 진짜 떨림이. 설레인다. 진짜로. 아, 또 내일 잘할 재밌게 정말. 내일의 정말 화려한 버스킹을 위해서 오늘 푹 주무시기를 바라. 잘 쉬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너무 고생했다. 랩합시다 우리. 아, 박수. 감사합니다. 더욱 단단해지고 돈독해진 우리처럼 더 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버스킹이 되길 바라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불이 꺼진